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내 얼굴 나옵니까? 예. 와, 너무 멋지다. 좋아요? 드디어 집 공개하신 거네요. 저희 집? 예. 저희 집? 여태까지 고소동 형님으로 위장해서 사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소동인가요? 해운대잖아요. 아, 고소동 형님하고 지금 지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저녁 먹고 이렇게 야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무 좋다, 그죠? 사실 이 밤에 촬영한 적이 있었나요? 옛날에 한번 있었긴 했죠. 근데 지금 제 얼굴이 나오나요? 아, 뭐 너무 외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니 시커매가지고 막 예. 구독자 번호를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구소장님 찍고 있는 게 아니라 뷰 찍고 있어요. 내 목소리만 나고 뒤에만 보이죠? 예, 지금 3배 확대해가지고. 아니 이게 카메라에서 당길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지다. 밤에 지금 광안대교 뷰하고 네. 밑에 저 요트가 너무 이뻐요. 와, 끝내준다 그죠? 그리고 차가 막 다니는데 이 생동감 있는, 이거 태박이 좋아하잖아. 네. 이런 느낌들. 네. 그리고 근데 광안대교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또 11월 달에 우리 불꽃축제, 부산 불꽃축제 날짜가 잡혔더라고. 아, 네. 와, 여기서 얼마나 또 멋지겠어요. 그렇죠. 나 그런 생각 하면서 아이파크 제일 꼭대기 저 뻘건데 저라도 좀 살고 싶다, 진짜. 저기 엘리베이터. 뻘건데 저기. 저기 엘리베이터 기계실일걸요? 기계실이라도. 저기 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우리 정글의 법칙처럼 해가지고 대충 막 라꼬라꼬 침대 한 개 놔두고 그죠? 사실 내가 뭐 네. 이렇게 유튜브라서 이런 말을 하지 뭐 저희 동네도 행복하고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와보니까 우리가 이게 생소하게 밑에 한번 보세요. 막 와, 그 밑에 보면 요트 경기장 보이시죠? 와, 이거 창문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창문 없는 쪽으로 보니까 진짜 잘 보이네. 저 밑에 회전교차를 봐줘도 이뻐 보이고 너무 멋져요. 오늘 사실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비가 오죠. 그쳤는데도 너무 이제 이쁜 밤 야경이 너무 좋네요. 네, 여기가 102동의 7호 라인이고요. 꽤 고층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인이 이제 다른 집도 한번 보여준다고 해서 그쪽은 이제 빈 집이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 거예요. 이쪽 라인은 완전 그냥 대우마리나하고 이런 와, 별처럼 수놓았네요. 완전 너무 멋지다 그죠? 장산 뷰도 너무 좋네. 요트 경기장 뷰가 기가 막힙니다. 이 밤에 볼 기회는 또 많이 없고 특히 제 유튜브도 그렇고 야경을 찍은 적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지인 집에 놀러 온 김에 야경까지도 한번 이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60층 때 와 있잖아요. 네. 고층에서 사실 이 야경을 볼 수 있는 게 잘 없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는 진짜 오랜만인데. 네. 와, 이래 보니까 진짜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해외 갔다 왔는데 딱 그 야경 보는 것 같아요. 맞죠? 이래 보면 부산이 진짜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고 멋집니다. 별처럼 완전 수놓인 이 시티뷰. 맞아, 맞아. 색깔이 뭐 오묘하게 막 빨간색, 푸른색, 다 있고 맞죠?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재인데요. 옆에 우리 집주인, 우리 친구도 옆에 네. 나와 있거든요. 실루엣만 이렇게 비춰줘도 보자. 얼굴 안 나오잖아요. 아, 봐봐. 야, 이러면 구독자분들이 답답해.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얼굴 나오는 거 보자. 안 나온다. 얼굴 안 나온다. 아, 다리는 좀 짧은 것 같아. 우리 또 남성분들은 네. 여성분이 출연을 했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인다? 네. 이래 보면 궁금해서 못 참거든요. 네. 다리는 짧아요. 네. 궁금증으로 그냥 남겨놓도록 네. 하고요.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느낌이 어때요? 사실 같은 동에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느낌이 새롭지는 않고 그냥 뭐 좋습니다. 네. 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네, 빨리 가고 싶고 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짐 정리를 빨리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음 주라서 이사가 그냥 숙제를 하나 끝내고 싶다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방에서 추억이 좀 있나요? 너무 많죠. 이 방은 주로 이제 친구들이 와서 그 자는 방, 게스트 방 겸 서재. 한번 오셔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나요? 말씀해 좋습니다. 갑자기? 네. 물론 이 친구 지금 남편도 옆에 다 있습니다. 네, 남편 네. 있습니다. 네. 네, 남편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갑자기 궁금한 게, 뷰 살면 되지 왜 이사 가요? 일단 제니스 살아보니까 라인들마다 이게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2년에 하나씩 지금. 약간 도장깨기 비슷하게. 도장깨기. 이제 60층 때인데 다음번에는 70층 때, 다음번에는 네. 80층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다음번에 끝판대장은 끝판대장 펜트 아니래요. 그러면 펜트 갔다가 나중에 끝판대장은 이제 땅을 밟고 살겠다. 아니 그러면 땅을 밟고 살면 단독주택. 네.
그 다음은 또 계획이 있어요? 반지하로. 이제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거네요. 지하로. 아. 좋네요. 딱 그 계획도 좋다. 끝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세상의 밑도 한번 보는 거라. 지하 빵카로. 끝하늘 봤으면 땅도 봐야지. 자, 이제 이사갈 집으로 다시 가봤는데요. 여기는 같은 동, 102동에 5호 라인입니다. 아까 전에는 7호 라인이었다면 이번에는 5호 라인. 아니 어디 뭐 공포 특집이에요? 지금 빈집 특집입니다 오늘. 빈집털이에요. 빈집털인데요. 한번 어떤지 또 야경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와, 형님 말하는 이 빨간색이 이거 바닥에 딱 비쳐 있네 지금. 딱 우리 내가 하고 싶다는데. 아까하고 느낌이 또 다르죠. 와. 오. 오,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좋. 더 멋지게 보인다, 맞죠? 그러네. 여기도 기가 막히네. 왜 약간 다른 느낌이지? 아, 여기도 보는 방향은 비슷한데, 맞죠? 좀 다른데? 아, 저쪽에서 약간. 아, 맞네. 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까 있었던 저쪽 라인 같거든요? 저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였던 이런 장면들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쪽으로 달라. 가면은. 아. 광안대교가. 광안대교가 더 크게 보이네. 더 크게 정면으로 보이네. 더 가까이, 맞죠? 우와. 오, 너무 좋다. 야, 이거 뭐 상승했다. 여기는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요 포세이돈하고 여기 트럼프 월드 넘어서서 이 바다 뷰까지도 쫙 볼 수 있다는 거. 다 보이네. 이거 지금 밤 되면 새카맣잖아요. 이게 이제 낮에 보면은, 5, 6도하고 막, 바닷물이 막, 낮에 막, 윤슬이 막 반짝반짝반짝 할 것 같은데. 오, 너무 좋네. 그쵸? 조명 색깔부터 해가지고 막. 새빨간 거 이거? 막. 대리석하고 뭐 다 보이네요. 눈 좋으니까 뭐 다 보이네요. 와, 와, 참 부산 좋다 맞죠? 좋다 진짜. 그래서 이래서 몰라 우리 지금 오늘 집주인이 손님들이 부산에 오기만 하면 여기 지금 오면 감탄을 한대요. 감탄을. 그렇죠. 우리 서울 친구들 또 오면 오면 감탄을 하죠, 맞죠? 이 정도 보면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와. 자, 요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집이 뭐 몇 평이고 얼마다 이런 거를 정보를 드리기보다 그냥 이 장면을 보는 여러분들이 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기 나도 가야지 열심히 해서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제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가가 이게 파노라마 뷰로 쫙 한번 어디 한번 돌려 봐 주세요. 네. 기둥을 여기 앞에 기둥은 있고. 네. 그래서 이사 오면 이게 뭐 짐들이 막혀가지고 잘 안 보일 거지만, 와. 너무 좋다, 그죠? 실제로 보면. 하늘이 뭐 이만큼 보입니다. 와, 하늘이. 뭐 방에서 봐도 좀 다릅니까? 안방에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네.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국내 최초 불 한 개도 안 켜고 보는 집 리뷰가 되겠습니다. 해운대 두산 이보다 제니스. 여기가 평형이 몇 평인가요? 여기 64평인데 알파로 5평이 더 있어서 69평. 여기 뷰가 더 좋네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이번에 이사 오시면 그러면 여기 불꽃 한 터질 때 여기서 이제 감상하겠네요. 아, 여기서 감상해야죠. 뭐 부모님 모십니까? 네, 가족들 초대하겠습니다. 부모님 딱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죠. 태박이 구독자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태박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얻은 구독자로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좋은 에너지, 인사이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 뒤에 펜트하우스에서는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태박이 구독자 여러분들, 태박이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박제되기 때문에 다음에 펜트하우스 가시거든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뒷모습을 보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대 안 했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선호 형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